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챕터 2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감까지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일단 재무제표가 뭔지 좀 봐야겠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거는 어떤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어떤 산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약간 작아서 안볼 수도 있는데 책 보면 나와 있죠? 재무라는 거는 재물이란 뜻, 재물. 재물이라는 건 돈이라는 얘기죠. 요 재자는 여러 재자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란 뭐다?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보여주는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존속을 하는 거니까 뭐 기업의 활동이나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돈 버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한 거다 이거죠. 재무제표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두 가지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석 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단독적인 재무제표 단독은 아니에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자체가 재무제표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암기 회시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게 중요해요. 저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세 가지가 작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없으면 뒤에 세 개가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라 함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겁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자산부채 자본은 이제 12월 말 현재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그죠? 12월 30일자 현재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받을 거, 줄 거, 이걸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그 투자자나 채권자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적절하게 이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율을 통해서 이 회사의 상태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주요 공식이 있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회사가 가진 거 있죠. 가진 거. 회사가 받을 건 10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3자한테 줄게 30이고 주인님한테 줄게 70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받을 거하고 줄 거는 일치해 맞거든요. 저 공식을 좀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자본은 못 빼기 뭐가 되겠어요?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죠? 네. 부채를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자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소유주와의 거래, 즉, 이제 투자 배당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빼고 자본의 증감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내면은 자본이 증가해요. 자본이라는 건 주주의 몫이거든요. 이익을 주주가 가져가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반대면 줄어드는 거고요. 회사에 손해가 나면은 자본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투자, 배당 이런 거 말고 통상적인 영업에 관련된 걸 보여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회사가 어떤 영업을 했고 돈을 얼마 벌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수익 빼기 비용은 뭐다? 이익.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와의 거래, 즉 투자나 배당이 없다면은 이익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기초자본입니다.
이게 주인 몫이잖아요. 자,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럼 기말에 자본이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초자본을 요 이익 넘기고, 요 기초자본에 넘기면은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이가 이익이다. 식이 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식이 요걸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소유주와의 거래가 없으면 이익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투자나 배당이 있으면은 식이 약간 바뀌긴 해요.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양식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아주선 예를 들었는데요.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겁니다.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죠? 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백날 책에 있는 거 보는 것보다 실제 재무제표 한번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의 어떤 연결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1년을 세 가지로 쪼개는데요. 1월 1일이 기초고요. 12월 말이 기말이에요. 자산부채자본 가지고 영업 시작하면은 기중, 즉 요 중간 기간에 이익이 생기죠. 요 이익이 자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계속 나면은요,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금액 단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덩어리 커진다는 거죠. 잘 먹으면 사람이 키도 크고 살도 찌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이익은 자본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주인인 몫으로 환원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 배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초, 기준, 기말은 뭐 처음 시점, 중간 시점, 마지막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말을 보호기한 종료일이나 재무상태표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있죠. 올해 초. 올해 초를 단기초라고 하는데 이 단기초는 뭐와 같냐면은 전기말과 같아요. 전기말. 그니까 전년도 12월 31일이 올해 1월 1일로 딱 바뀌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림 보시면 이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여러 기간을 좀 보고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 거는 1년짜리잖아요. 근데 영업을 1년만 할 거 아니거든요.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 3년에 3년. 올해가 단기고요. 전년도가 정기고 내년이 차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올해 1년 후 요 3년도를 보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죠. 전년도 초에 자산부채자본 가지고 영업합니다. 그럼 전년도에 이익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 말에 자본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게 올해 넘어와 단기초. 그거 가지고 영업 뛰면은 또 이익 생기고 올해 말로 넘어가죠. 그러면 내년은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간 동안 기업 영업 활동할 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의 어떤 관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 계산서 이외에 재무제표가 3개 있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인데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뭐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블라블라. 네. 현금흐름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따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거죠. 돈이 중요해요.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돈으로 안 바뀌면은 회사 입장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밥을 먹으면은 그게 다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대로 배출돼 버리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만 따로 뽑아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죠. 주석, 기타 애매한 것들 다 모아놓는 겁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상법에서 요구하면은 주석으로 이제 공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 내부에 이제 뭐 번호 몇 번 해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기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회계 순환 과정, 재무제표, 기타 등등 일장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끝을 내야겠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을 다진 예상 문제인데요. 요거를 좀 풀어보시면은,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겁니다. 합격을 다진 예상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실까요? 회계 거래에 대한 설명은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죠. 1번, 맞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증가 감소 맞죠? 두 번째, 한 개 이상 차변, 한 개 이상 대변. 차변 대변이 나와야 되니까 두 개가 나와요. 세 번째, 개별적인 거는 영향 같지만 모든 원장의 금액은 차별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개별적으로 금액이 맞으면 모든 거래 합계도 차변 대변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개별적인 게 맞고 전체가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똑같아야 돼. 그래서 1번의 답을 3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보시면은 항상 같다고 나와 있죠? 맞는 얘기예요. 1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자, 2번 보실게요. 회계장부는 기능에 따라 주요 부와 보조부로 구분된다.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보조원장은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 기입한 장부로. 아, 틀렸네요.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 기입한 장부는 주요부죠, 주요부. 요거는, 분계장이나 총계좌원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조원장은 거래에 대한 세부 명세를 작성해 주는 거죠. 거래 자체를 기록하는 거는 주요부죠. 예, 1번에 틀렸어요. 나머지 맞겠죠? 읽어보세요. 자, 3번 보십니다. 다음은 회계정부의 순환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이 맞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거래 인식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 작성된다. 순서 맞죠? 네. 2번. 거래 이중성이랑 원인과 결과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이중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3번. 붕괴란 기록하는 거다. 기초가 된다. 붕괴하면 첫 단계잖아요. 맞죠? 그럼 4번이 틀렸네. 정기 절차는 계정 과목 금액 차대변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이건 붕괴죠. 붕괴. 정기가 아니잖아요. 정기할 때세 가지, 아니, 붕괴할 때세 가지 내용 필요하죠? 계정이 뭐냐, 금액이 뭐냐, 차대변 중에 어디로 가냐, 그죠? 3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정기가 아니고 붕괴입니다. 4번 보시죠. 다음 중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차변 대변이 안 맞으면 됩니다. 1번. 현금 매수액 10만원을 차변에. 의상매출금 대변은 10,000원. 차대변이 안 맞죠? 1번이네. 4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 3, 4 같은 경우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2번은 계정이 틀린 거죠? 금액은 맞단 말이에요. 3번 같은 경우는 차대변 모두 10배로 튀겼으니까, 차변대변 금액 자체는 서로 일치하죠? 4번, 전기를 안 했어. 아예 누락됐으니까, 그냥 금액이 0원이잖아요. 그러면 1번이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번 보실게요. 창업이 현금 500만 원 은행 차입하고요. 본인 소유 건물 1,0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 개시했답니다. 영업 활동을 수행했더니 800 수익, 500 비용이 발생했대요. 이때 자본이 얼마냐? 그랬죠. 기말자본. 이익이 얼마요? 800 빼기 500이니까 이익은 300이죠. 기초자본에다가 이익을 더하면은 기말자본이 나오죠. 자, 자본은 뭐예요? 주인님목이죠, 주인님목. 돈뿐 거는 부채입니다. 자, 본인 소유 건물 출자했죠? 그러면은 기초 자본은 1,000만 원이겠네. 이익이 300이니까 기말 자본은 1,300이다. 저 500까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순수 주인님 출자하신 것만 고려하시면 돼요. 출자라는 거는 내 돈을 투자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1,300이요. 네. 간단하죠? 6번 보십니다. 자산의 정의와 측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자산을 분리되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미래 경제적 효익은 돈이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돈. 돈. 두 번째. 자산은 반드시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다. 아, 2번이 틀렸네, 2번. 물리적 형태가 없어도 되죠? 기술이나 채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 채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형태를 반드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가치란 게 나오는데, 미래의 돈을 지금 시점에 받으면 얼만큼 될 것이냐. 그걸 따지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은 맞으니까 넘어가시고요. 7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계약주문 담보채용.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주문. 이건 암기하셔야죠. 8번. 빈칸에 들어갈 값을 오른 것은? 일단 자산은 부채적 자본이죠. 저 기초 보니까 자산하고 자본이 있는데 부채가 없어요. 부채를 먼저 구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산에서 자본을 뺍니다. 그럼 부채가 되죠? 자산이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자본이 넘겨요. 그럼 자산에서 자본 뺀게 부채가 나오잖아요. 130에서 74를 빼면 얼마예요? 56이죠? 부채는 56만 원. 이렇게 됩니다. 기말 자본 금액을 구해야겠죠? 근데 보니까 손실이네. 이익이면 더해야겠지만 손실은 빼야겠죠? 그래서 기초자본 74에다가 그죠? 단기 순손실 15 뺍니다. 그럼 기말자본 얼마 나와요? 59만이 나와, 59만. 그러면은 56만, 59만.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가가 56만. 둘 중에 하나겠고요. 다가 59만. 그러면은 답이 4번 되긴 해, 4번. 그죠? 4번. 기말자산은 얼마가 돼요? 기말자산은 부채 95에, 기말부채 95에, 기말자본 59가 되니까, 154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순이익이면 더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더하기 15. 순손실이니까 마이너스 1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장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붕괴 한번 해보고 이런저런 계산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